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입양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5월 11일로 제정된 입양의 날은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18회를 맞았지만 여전히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입양률도 저조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가정을 찾아가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입양 인식이 개선되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없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명하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어린이가 가정 안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입양과 가족의 의미를 짚어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함성수 교수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입양인데요. 사회적으로 입양을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입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늘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한국입양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동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 입양 홍보의 설립자이신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입양 가족 연대 대표이신 오창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어제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슬로건이 있는데요. 몇 해 전인가 제 마음에 확 와닿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가정이란 온 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가정을 떠나는 아이들이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석 목사님, 우리나라의 보호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가운데 입양을 통해 가정을 찾는 아이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요 보호 아동들이 한 해마다 4천 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이든 위탁이든 해외 입양까지 포함해서 그 4천 명 중에 가정을 찾고 부모를 찾는 인원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결국 보육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오창하 집사님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아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또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다 입양 대상은 아닙니다. 위탁 대상 아동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과 입양을 묶어놓은 가정보호율, 가정보호라는 것을 봤을 때는 2010년에는 가정보호율이 50%에 달했는데 2021년에는 그것이 30%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원가정에서 전체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생아동 수가 떨어져서 요보아동 수도 줄었지만 비율적으로 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입양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께서는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셨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많이 애쓰신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입양되셨고 미국 항공우주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되셨고 지금의 홀트 아동복지의 이사가 되기까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입양과 가족의 소중함을 줄곧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입양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 입양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조님 네.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아이가 이제 원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들을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특히 그 미혼모든 뭐 가난한 가정이든 아이들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최대한 원가정과 같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게 안 되면 이제 국내 입양으로 이제 순서를 밟는데 헤이그 협약적으로 이제 보면 원가정 복귀가 안 되고 국내 입양이 안 되면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뭐 수치스럽다 나라가 OECD 국가 뭐 이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아직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나? 저는 그런 그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아동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동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정말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가 늘 이제 한국 입양 홍보의 활동을 위해서 늘 주장해 왔던 것은 뭐냐? 언젠간 해외 입양은 중단해야 된다. 그게 언제냐? 더 이상 보낼 아이들이 없을 때 그때 중단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 한국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충분히 많이 해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첨언하면 해외 입양인들이 지난주에도 대규모로 모국 방문했었고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해외 입양인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아이들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의 입장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실제로 김동성 목사님과 오창환 집사님 두 분도 입양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경험하셨을 때 입양의 필요성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떠실까요? 예, 개인적으로 뭐 저도 입양 가정, 저희 가정은 입양 가정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는 입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입양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만나고 우리 가정에서 크는 거를 가장 행복한 본인들에게 축복의 기회라고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입양 가정들이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제 아동 아이들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에게 아까 장로님도 언급하셨지만 필요로 하는 것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이고 부모인데 그 가정을 아이들에게 만나게 하고 부모를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가장 좋은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입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양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첨언하면 목사님은 일단 입양 가족 입장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입양 아동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영아 특히나 원가정에서 분리돼가지고 보육시설에 있다가 입양되는 아이들 보면 그게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입양하거나 위탁했을 때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허공을 바라보는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데려다가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두 명의 아이를 위탁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그때서야 울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한 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됐던 1대1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때 관심 받지 못하고 교감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당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양의 날까지 제정해서 국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입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나 사회적 인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창하 집사님 자녀분 입양하실 때 뭐 어떠셨을지. 거의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뭐 호적에서 파낸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토리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저희들이 입양한 후에 일주일 만에 아버지 말씀으로는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남은 인생 동안 당신 스스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는 입양 전도사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가슴으로 낳고 배로 낳는 것의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던 거더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입양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그 선을 넘고 그 담장을 넘으면 받는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이렇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몇몇 입양 부모의 아동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성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그렇죠. 그 몇 년 전에도 그 입양 부모의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져서 전 국민이 참 공분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정하고 또 한편으로 또 비판하고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옆에서 입양 부모의 한 사람으로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보면서 국민들이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동정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모라든지 이 시스템에 비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 입양 아동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러 하는구나 입양이 필요하구나 우리 사회에 저런 아이들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고 누구든지 입양이든 위탁이든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좀 같이 알려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기회, 어려운 사건이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입양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런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입양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무나 하면 안 돼. 잘못했다가는 너도 그렇게 돼. 그래서 오히려 그 제 주변에도 입양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더 뒤로 물러나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발생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작은 일이 이제 정말 더 큰 영향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입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입양 자체 인식이 떨어지는 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외에도 우리나라 입양 정책 자체가 입양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내 입양이 저조한 이유, 특별히 이제 입양 특례법 같은 어떤 정책적 문제가 있을지 우리 장로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 입양 특례법 같은 것은 이제 그 법을 이제 2012년도 8월달에 시작됐는데요. 그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얼마나 많은 미혼모들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입양기관을 찾아갔는데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물어보면 어떤 미혼모가 자기가 원치도 않는 사고로 난 그런 아이들을 출생신고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기 시작했고 정말 그런 가운데 그 입양의 문턱을 많이 높여가지고 입양의 수가 굉장히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졌던 시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걸 보고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입양 특례법을 재개정하자 미혼모들이 무명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근데 그때가 10년 넘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입양특례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공공성 강화. 그래가지고 공공성 강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메인은 저희가 판사님 앞에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하지 않습니다. 공공성 강화 되게 좋은데요.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냥 공공성 강화만 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드린 대로 아기는 영아 때부터 만약에 원가정에서 분리되어야만 됐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가정에 애착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판사님들의 오랜 판결로 인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성 강화하려면 법과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체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특례법이 진행됐던 거 하나,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이 입양 대상 아동이 된다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요. 지난 10년 동안 2천 명 가까이가 베이비박스에 유기가 됐습니다. 그런 숫자를 보면 저희들이 하나의 뜻을 놓고 법과 제도를 만들 적엔 분명히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검사를 하고 검증하고 진행됐어야 되는 것이 막혀짐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입양특례법은 더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낙태되거나 아니면은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전국 입양가족연대에서는 계속해서 입법 개정 활동을 해서 실제로 지금 법안이 올라가서 법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막는다라는 것이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네. 그 입양특례법이 잘 자세히 보면요, 악법이에요. 악법이에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뭐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금은 더 내려갔고요. 정말 이 법이라는 것이 아동을 위해서 아동의 최선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영 반대로 가고 있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입법 취지를 조금도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입양특례법의 입법 취지에는 목적에는 분명히 그 가정 보유를 높이겠다, 증진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정반대로 되어 왔다면 그렇죠. 그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죠. 네. 그리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입양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때 이제 입양을 했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목회자들이 참 입양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 아시다시피 뭐 경제적으로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주로 사택에 살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재산이랄 게 뭐 변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 있고 생각 있어도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서 또 많이 안타깝죠.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입양 현황을 짚어보고 있고요. 한국교회 과제와 역할이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입양 아동들이 정말 중요하다. 아동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정책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입양을 바라보고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목사님, 성경에서는 입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초의 입양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그 양자의 영이 어덥션, 입양의 영이거든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우리를 입양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고 구원의 핵심인데 그 자체가 사실은 입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걸 이제 입양으로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된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든 뭐 유탁하다못해 유탁을 가지고 하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도리고 복음적 삶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도 수평적 차원에서 네. 이방을 확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예, 아, 아주 맞습니다. 인상 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하영조 목사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대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대에 서서 하시는 첫 마디가 입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입양은 하나님의 네, 아이디어다. 아,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입양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책을 뭐든 그냥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건 입양이다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스토리가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입양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부터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입양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올바른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름으로 이러한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성경에는 뭐 이 십계명 같이 이제 커맨드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뜻을 밝히 주신 것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환난 날에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정언 명령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그 고아를 돌보는 것의 또 핵심이 저는 이제 입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앞에서 너무 훌륭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할 게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입양 부모, 하나님 우리의 입양 부모가 되시고 입양 가족이다라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세 분께서는 일찍부터 입양 운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동성 목사님께서는 우리 오창한 집사님과 함께 한국입양선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설명해 주시면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몇 년 전에 우리 뜻있는 우리 기독입양 가족들과 함께 한국입양선교회를 조직하고 결성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많은 입양 관련 그 기관이나 단체들, 자전모임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써 또 입양을 알리고 또 그런 복음적 입양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요보 아동들을 살리고 또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성교회를 세웠습니다. 추가로 또 네. 오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그 어제 입양의 날이었고 어제 행사 중에 귀한 입양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놀랍게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할 때 감사하게도 저에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전하거나 간증 전했을 때 뭐겠어요? 입양 가족은 입양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다른 사람 막 수다 떨면 그 입양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제 삶에는 모든 입양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열매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오청아 집사님 이 얘기가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저의 간증을 듣고 입양한 아기예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양 선교회를 세우고 했던 목적은 대한민국 교회를 깨워야 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고아들이 보육원에 있는 그 죄, 그 잘못은 성도들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다. 그러니 교회를 깨우자.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 원래 한 1년 정도 기도하던 팀들이 목사님 교회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기도 모임을 쌓고 있고 또 입양 아카데미라 그래서 영적으로 입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왜 입양을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역할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온누리교회에서도 이방 운동을 하는 사역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3년에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입양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 우리도 입양 단체 입양 그거를 만들자 그래서 제이홈. 제2홈의 제2의 홈이 되기도 하고요. 지저스, 제2의 약간 예수님의 집 아니면 예수님을 입양한 요셉의 집. 그래서 제2이기 때문에 제2홈이라는 이름으로 온누리교회에서는 입양가족. 현재는 현재 모이시는 분들은 한 15가정이지만 전체적으로 37가정이 지난 기간 동안 이렇게 생겼고요. 놀랍게도 온누리교회는 바로 다음 주입니다. 매 5월 세 번째 주가 입양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입양 가족들을 응원하고 입양 가족들을 앞에 세워서 간증시키고 또 그분들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올폰 케어, 고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이런 사역들이 온누리교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넘어가길 바랬는데요. 놀랍게도 포도원 교회, 부산의 포도원 교회와 많은 교회분들이 저희처럼 입양 자조 모임, 교회 내에서 입양 모임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께서는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셨고 홀트 아동복지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그간의 사역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앞으로 또 기대하시고 어떠한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자신은 고아원에서 8년을 살다가 14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하기 싫던 공부도 하게 되었고 한 고아에게 가정이 주어진다는 것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아주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직장에 물론 나가면서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너는 입양을 통해서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면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그 부모가 없는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아주 큰 도전을 챌린지를 가슴 찡한 도전을 주셨을 때 제가 이제 미션을 발견하고 한국에 입양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한 것이 한국입양홍보회고 그 일을 통해서 24년 전에 설립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갖게 되었고 가정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보고 지금 뭐 한국에는 28개 지역의 모임이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도 이제 한인들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정말 저는 그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 이걸 통해서 저를 너무나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김동선 목사님도 오청아 집사님도 함께 조인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와 이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나도 그러면 입양을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 이런 입양 가족들 또 입양을 어떻게 격려하고 준비시킬지 혹시 목사님 교회와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는지 이거 갑자기 제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좀 기도부터 시작해야겠죠. 기도부터 시작하는지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이제 주변에 그런 먼저 입양한 가정들을 좀 가까이에서 좀 찾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멀리서보다도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좀 용기를 내고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제 이렇게 좀 입양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온다고 봅니다. 네. 기도하면서 실제로 입양을 한 먼저 그 가정들을 네, 주변에 좀 찾아보라. 찾아보라. 저희 경험에도 이제 미국에서 입양 가정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피크닉도 있고 또 뭐 가정 모임이 또 있고 한데 항상 저 입양을 고려하는 부부가 와요. 어떻게 소개를 해서 어떤 때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와봐라. 근데 그분들이 와서 딱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인터랙트하는 그것을 보고 완전히 완전히 파라다임이 변화돼가지고 바로 이제 입양을 신청하는 그런 부모들도 예,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 부부가 생각나는데 그런 모임에 와서 정말 입양으로 거듭나서 새 아이를 또 입양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부부가 와서 나 오늘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입양을 고려하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입양 모임에 직접 가서 입양 부모하고 아이들을 만나면 많은 감동을 받고 생각이 달라질 맞습니다.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런 면에서 입양도 사실은 전도의 영역입니다. 전도, 입양 전도. 전도와 선교다. 네, 네,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들였을 때 얻는 기쁨과 사랑과 이 기쁨의 은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온누리교회 사역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중심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입양 가족을 어디 가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요청을 생각이 있었을 적에 만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교회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그 장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도전받고 그 선을 어렵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아를 돌보는 사역이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보호대상 아동이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한 4천 명 정도 되고 10% 아이 정도만 입양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한 5만 교회가 있다, 7만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교회가 한 명씩만 품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제안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 예,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이제 지도자분들께서 좀 시야와 또 입양에 대한 시각을 좀 이렇게 넓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전하는 그 교회 본질적 사명은 복음 전파, 복음 전도인데 사실 그 복음 전도의 또 중요한 부분이 입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구원이라는 게 너무 영원 구원, 개인 구원, 영원 구원 측면만 이렇게 좀 있었다면 요 어떻게 보면 요걸 좀 더 차원을 좀 확장해서 이제는 사회적 구원 또 한 아동의 어떤 전인적 구원 사실은 이것까지 구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사실은 그런 몫이고 과제이고 숙제이며 또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좀 시야가 좀 깨이고 확장되고 좀 달라져야 꼭 내가 입양하지 않아도 강단에 주일 강단에서 예배 때라든지 성도들이 가르칠 때 입양이라도 한마디 언급이라도 하고 입양은 복음입니다. 입양은 한 생명 아동을 향한 전인적 구원입니다. 또 이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설교만 해주고 멘트만 해줘도요 진짜 많이 달라지고 그 부분에 고민했던 우리 성도들 중에 입양을 결단할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이제 목회자 입양 부모들도 많은데 또 입양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목회자도 많았는데 좀 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입양 부모가 아닌데 입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예. 입양하라고 말하겠냐.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늘 목사님을 위로해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가지 않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람은 해야 되고 정말 어떤 면을 보면 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고아를 돌보라고. 근데 지금 아까 4천 명이 매년 분리되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길거리에 있거나 보육원에 있거나 그룹홈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적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너희들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명령을 함축, 십계명을 함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웃에는 고아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한 명씩만 책임져 준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심지어 많은 아이들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입양자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입양의 인식들을 개선하는데 한국 교회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이게 입양 어렵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양은 이것이다. 입양은 무엇이다.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부터? 우리 목사님. 입양은 이것이다. 저는 뭐 목회자로서 늘 입양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또 하나님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좀 그래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입양은 참 우리에게 그 뭐 축복이다. 뭐 축복이다. 사랑이다. 뭐 흔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저는 입양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아 시절로 이제 살은 적이 있었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입양이 됐는데 참 그 입양의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또한 이렇게 지금의 저 자신 또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위성 산업에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거고 또한 이런 입양 홍보 사역을 하는 기회도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제 아름다운 와이프를 만나서도 셋을 낳고 또 둘을 입양했거든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 정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한 아동에게 정말 입양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양은 복음도 되고 선교도 되고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서는 정말 저에게는 입양은 엄청나게 큰 기회를 갖다 준 사실입니다. 삶 그 자체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아까 스티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영주 목사님 인용하겠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입양은 하나님께서 아주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 저는 입양은 도미노다. 사랑의 도미노다. 또 다른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의 이런 확산들을 낳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분 한 분 다 못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말씀 우리 오창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뭐 서두에도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래서 다시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입양선교회 또는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양과 또 많은 아동들이 위탁대상 아동입니다. 친권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기도하며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사랑을 예, 뭐 성경 말씀,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가정에 필요한 아이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이병 홍보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리 홀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어린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홀트 할아버지를 일산 복지타운에서 같이 시간도 지내고 불도저를 타고 같이 밭을 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홀트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아이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사회에 모든 아이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아까 장로님 말씀 중에도 누구나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그 선교사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듯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입양도 또 다른 영역의 선교인데 또 하나님의 생명복음 전파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다 입양할 수는 없지만 또 다 하라는 것도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모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또 본인은 안 했을지라도 주변에 권하고 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입양 주간을 맞이해서 성경적으로 입양의 의미를 짚어봤고 또 한국교회 책임과 역할,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될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사랑보다 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또 소중한 가정을 찾아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